올려놓고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차트도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건데 이제 좀 공부했으니까 좀 기호 알겠죠? 기호 좀 알겠죠? 헷갈려?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뭐 저기 건국일 막 해서 1919년이라는 설도 있고 48년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19년이면 3월 1일이면 우리나라 물고기 자리인데 우리나라 국민 성향 자체는 물고기 자리보다는 사자 자리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사자 자리이니까 그 뭐랄까 사자 자리 성향이 어때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 이런 걸 되게 잘해. 화려하게 잘하기도 하고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어쨌든 뭐 사자 자리는 리더십이 강하기도 하지만 책임감도 강해요. 책임감도 강한데 이 보통 여기가 이제 사자 자리인데 국민성에 있어서 염소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를 하자라고 하면 같이 으쌰으쌰 잘 할 수 있어요. 있긴 있는데 결국은 각자 개인의 고통은 개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염소 자리 성향이다 보니까 네 고통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금성이 계자리예요. 금성이 계자리니까 금성이 뭐예요? 나의 가치관이고 돈이에요. 가치관이고 돈인데 금성이 계자리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돈을 벌려면 부동산으로 벌어야 되는 게 있어요. 부동산. 돈 되는 게 부동산인데 또 보면은 계자리이고 여기. 9번 하우스예요. 우리나라 돈 어디에서 벌어요? 저기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우리나라. 수출을 해외에 뭔가를 내보내야 돈이 되는 거예요. 해외하고 관련된 거. 그리고 개자리이니까 또 뭐예요? 그 양육하는 거. 애들 교육사업 있잖아요. 요런 거에 관련돼서 또 돈이 돼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러면 부동산. 부동산도 돈이 되죠? 부동산. 우리나라 정말 부동산 완전히 열을 올리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저기 애들, 요즘 애들 더 안 나니까 더 애들의 돈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해외로 나가야 돈이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면 태양, 수성, 저기 토성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말을 잘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수성과 토성이 붙어 있으니까 이 수성이라는 별은 말하는 기능이잖아요. 말하는 기능인데 이 말하는 기능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보면 여기 3번 하우스도 커뮤니케이션 난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난인데 여기에 목성이 들어있어요. 목성 여기에 같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예 특히 토성하고 수성하고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수성이라는 별보다 말을 하고 싶은데 토성이 더우커니 옆에 있으니까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번이라는 별의 위치가 어디냐면 단체, 조직, 그 다음에 언론, 방송사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 방송이 차단을 한 거예요. 그동안 다 차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 말하려고 하는 거를 토성이 막은 거예요. 토성이 누구냐? 우리 토성이라는 별 알죠? 토성 권위자예요. 권위자. 토성이라는 별은 윗사람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 수성이라는 별은 젊음의 별이고요. 얘는 나이 든 별이야. 젊음의 별과 나이 든 별이잖아. 늙은이의 별. 이 토성이. 그런데 그러면 이쪽으로 보면 여기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언론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위에서 막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언론이 그동안 차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차단이 되어 있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어도. 이거 지금 메이탈 차트, 타고난 차트거든요. 타고난 차트인데 욕을 못해. 그리고 이제 보통 차트 볼 때 태양, 달, 어센던트 이렇게 세 개를 보거든요. 우리 개인 차트 볼 때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태양, 달, 어센던트 자기 차트 볼 때. 그러면
그 저기 사자 자리, 뭔가 내세우기 좋아하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이렇게 그 저기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억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요거는 과거 내 내면 요거예요. 다른 현재는 요 모습이에요. 천칭 자리. 얼마나 친절해요. 동방예의지국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천칭 자리니까 거절을 못해요. 우리나라 천칭 자리의 성향 자체가. 그런데 요거는 가면이잖아. 원래 다음에 이제 어센던트 공부할 때 나오거든요. 천칭 이 어센던트는 가면이에요. 가면 벗으면 모습이 나와. 그런데 국민성은 요거라는 거지. 그러면 국민성은 그다지 밝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지? 백이민족 해가지고 흰색에 뭐 검정색 막 이렇게 해서 했잖아. 국민성 자체가 어두운 거예요. 우리나라. 실제로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국민성은 다르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인내를 잘해. 우리 너무너무 뭔가 이렇게 그 힘든 일이 있으면 잘 견뎌내요. 그거는 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 염소자리가 그 끝까지 뭐를 성취하는 별이잖아. 근데 인내를 해서 성취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성이 있다라는 거지. 어떠한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천칭자리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밝고 뭐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떡하니 해왕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해왕성 여기에. 그리고 또 여기에 화성도 있어요. 1번 하우스. 해왕성이라는 별과 화성이라는 별은 지금 공부했지만 해서 다 잊어버리겠지만 해왕성이라는 별은 영적인 별이에요. 우리 넵튠이라는 별은 환상을 심어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꿈이 있는 거야. 내면에 꿈이 있고 환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는데 가장 강력한 곳에 떡허니 붙어 있어. 모든 별들이 통과할 때이 어센던트를 통해서 통과하거든요. 통해서 통과하는데 이 해왕성을 통해서 통과하는 거야. 모든 별이. 천칭 자리도 중요한데 해왕성, 행성이라는 이게 이 렌즈에 있잖아요. 우리 그 저기 카메라 렌즈 맨 마지막 부분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딱 해왕성 통해서 나가. 태양이라는 이 사자자리라는 것도 해왕성을 통해서 나가고요. 요것도 여길 통해서 나가는 거야. 결국은 해왕성을 거쳐서 나가요. 그러면 어떨 때는 애매모호함이 있다라는 거지. 해왕성이 애매모호하잖아. 내가 뭔가를 발언을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함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해외 아니면 국가와 국가 간에 얘기할 때 애매모호함이 있다라는 거지. 뭔가 아, 나 이거 싫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기 그 뭐지?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데 다른 나라 전부 다 국경 차단하고 있어. 아직 안 하고 있죠. 우리나라 안 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게 있으니까 이 해양성이라는 별은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막 사건은 발생이 됐는데 긴가민가, 긴가민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해요. 사건 이미 다 발생이 되고 나서. 근데 그게 이게 있으니까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양성이라는 별이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이런 별이에요. 뭔가 나는 좋아, 싫어 라고 딱 말을 해야 되는데 좋다, 싫다라는 말이 정확히 안 나오는 거지.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이렇게 통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볼때 이렇게 볼 거다. 약간 해양성 기질이 강해. 그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가 딱 해양성이 있으니까 해양성이 종교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종교가 딱 들어와도요, 뿌리를 잘 내려요. 뿌리. 그래서 여기에 사이비 종교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영적인 별이기 때문에 영적인 별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어떠한 종교가 들어와도 뿌리를 잘 내려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성장할 수 있는 별이 있는 거지. 이 해양성 기질. 개인적인 별 안에 이게 붙어 있다. 혹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영적감이 되게 강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그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기 어떤 사람 그냥 그 사람만 보고도 어머, 이 사람이 그냥 느낌으로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 제가 이제 상담을 해줄 때 이런 별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분은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라 그래요. 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당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박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이림이 나가는가 봐.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잘 들어와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종전선언이 안 됐잖아요. 종전선언이 안 됐거든요. 그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에, 그러니까 그 뭐지?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로 인식이 되어 있어.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뭐야, 전 세계가 다 전쟁이구만. 여기서도 폭탄, 저기서도 폭탄, 막 거의 시한폭탄이 다 장착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평화롭게 살잖아요. 근데 밖에서 보는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위험한 나라인 거예요. 빨리 한국에서 나와 이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화성이라는 별자리가 떡허니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어센던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나라로 인식이 되어 있다라는 언제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렇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지. 요게 이 전쟁의 별인 화성이라는 별이 어센던트 근처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기 어센던트가 영도잖아요. 어센던트 영도를 떠나서 그거 상관없어. 여기 12도고요. 여기 17도니까 어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영영도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해왕성과 이 별이 붙어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행히 우리나라는 여기 3번 하우스에 목성이 있어요. 원래 저기 디그니티라고 해서 행성의 강약을 보면 원래는 3번 하우스보다 얘 9번 하우스가 훨씬 좋거든요. 목성이라는 별이 9번 하우스 들어갈 때 자기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목성이라는 별이 옷을 잘 입었어요. 자기 옷을 입은 거야. 여기 딱 자기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힘이 있는 거예요. 얘도 힘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지. 해외와 교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거는 지금 없고 이게 기본적인 네이탈 차트예요. 네이탈 차트인데 나중에 이제 개인 차트 해석할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요거를 배운 거예요. 여기 행성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요거 하나하나 이거 보는 법을 배울 거니까 다음 주에 꼭 빠지지 마시라고.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냐. 여기에다가 이 차트에서 현재 상황을 겹치는 거예요. 아니 왜 중요하다니까. 까마득해요? 아 별자리요. 제가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하지 않은 게 한 개도 없어. 할 때마다 중요해. 오늘 배운 거 복습 안 하면 다음에 잊어먹고 와서 뭐 공부해.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상황이에요. 여기가 현재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그 지금 여기 4번 하우스가요. 4번 하우스가 뭐냐면 우리 저기로 보면 개인으로 보면 가정이에요. 나의 뿌리 가정.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4번 하우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내면이면서. 요거이고. 그런데 우리 국가로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가정. 전 세계로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가정 안에 요게 명왕성과 토성이 떡허니 들어와 있어. 그런데 우리 혹시 그 포항 지진이 일어난 날 날짜 기억하신 분 계세요? 포항 지진. 그때 오후 5시쯤 일어났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 명왕성이요 얘를 건드리는데 얘하고 정확히 얘 저기 하면서 얘 흔들면서 정확히 아마 얘하고 90도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오후에. 저기 하는데 여기 4번 하우스를 건드릴 때 그때 근데 지금 이게 토성도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럼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 4번 하우스에 토성에 힘듦이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뭔가 인내를 해야 된다. 국민들 다 인내해야 되는 게 들어있어.
그런데 또 명왕성도 있어. 명왕성이라는 별은 뭐냐면 죽음과 재생의 별이에요. 내가 뭔가를 제거를 해야만이 새로운 살이 돋아나요. 그런데 어디에서? 상원 영역에서인데 그게 지금 여기 그 염소자리. 염소자리에 들어있으니까 보수성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이거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웅크려치면 다 죽는다예요. 요거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는데 자꾸 안 받아들이려고 해. 내 거는 내 거를 고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가 해당이 돼요. 전 세계가 지금 염소자리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4번 하우스에 들어와 있고요. 다른 나라는 다 이게 하우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나라별로 다 다르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 4번에 있으니까 여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4번 하우스에 뭐가 들어오면요, 국민들이 더 힘들어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원래 갑자기 이제 지금 국가가 생기면서 뭔가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으면서 나라가 성장 발전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라. 지금 그 시스템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막 그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신없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 예전에 뭘 하면 그 뭐지 질보다 양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계속 질을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라. 시스템을 구축을 해라. 그러면 예전의 것을 아예 버리진 않지만 우리 썩은 거는 도려내려는 거지. 썩은 거는 도려내야만이 내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그게 국가 여기 안으로 우리 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딱 해야죠. 근데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야.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가 더 힘들었어요. 왜냐? 얘하고 얘하고 둘이 컨정션이 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작년 가을부터 사람들이 나 행복해 이렇게 말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작년 가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작년 가을에 뭐 있어? 일본에 그런 저기 뭐 수출 규제 이런 거 다 왔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 어머 이제 이러다 나 우리 다 죽나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목성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행운이 딱딱딱. 그러니까 목성이 따라오고 있는데 이 앞에 이것만 이제 내가 힘들다는 그것만 느끼는 거지. 근데 행운이 뒤에서 오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3번에 또 목성도 같이 있잖아.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성이 오니까. 그래서 목성이 이렇게 왔어. 국가와 국가 간에 여기 딱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목성이라는 별이 너무 좋잖아. 좋으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행운이 들어온다라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12년에 한 번 오는 목성이 떡하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힘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쁘지 않을 거다. 제가 그때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거 결과적으로 안 나쁠 거다. 그 이유가 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컨정션에서 넘어갔어. 이미 토성이. 이 별은요 앞으로 여기까지 지나가는데요 최소한 15년에서 20년 걸려요. 얘가 얘 빠져나가는데 이 얘가. 그런데 이 별이 그 별자리가 바뀌는 거는요 한 4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별자리 바뀔 때 아주 크게 그 나라가 힘들어지는 듯 뭐하든 해요. 요동을 치지 그 시점이. 그래도 지금 4번 하우스에 있으니까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바뀌려고 하면 외부적으로 쳐요. 반드시. 근데 이거는 이 별은요 우리 공부해서 알지만 내가 저기 거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면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두들겨 맞고 바꿀래 아니면 알고서 미리 바꿀래예요. 근데 지금 보수성이 강하니까 알고서 바꿀 가능성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뭔가 사건이 일어나겠죠. 일어나면서 바뀌는데 이제 바뀌어야만 된다. 그러면 지금 얘가 목성이 지금 얘 여기 저기 RC 선을 건드려요.
IC선? 이 선 건드릴 때 모든 게 증폭이 되거든요. 증폭이, 예, 목성이라는 별이 증폭이 되니까 이쪽에 오면 그동안 느꼈던 것보다는 조금 그 편안하게 느낄 거다. 목성이 들어오니까. 이 국민들 자체가. 그러면 올해는 국민들이 작년에 느끼는 감정보다 올해 느낀 감정이 훨씬 편안할 거예요. 이 내면적으로. 그래서 편안해지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아까 해외에 나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가 딱 여기에서 발생이 돼. 여기 6번 하우스. 6번 하우스에 해왕성이 들어와 있어요. 해왕성이 들어와 있으니까 뭔가 원인을 모를 이 6번 하우스가 어디에 해당하냐면 그 건강하고 관련된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건강. 우리 건강을 보는 난이 요거야. 그러면 일상적인 내가 생활하는 곳에 해왕성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일상이 뚜렷하지 않게 원인 모를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해왕성이라는 별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독성, 중독적인 그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마약 중독, 마약 중독 굉장히 그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물 중독, 약물 중독. 지금 이 네, 저기 바이러스 앞으로 저기 하는데 그 항생제 이런 거에 대한 게 굉장히 그 경고를 넣고 있는데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생제를 많이 써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그 뭐지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와요. 그런데 봐봐, 해외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거는 개인 차트를 또 다시 봐야 돼요. 여기는 국가 차트인데 개인 차트야. 그러면 얘하고 얘 목성 해외거든요. 목성 얘 17도예요. 얘 19도예요. 얘는 고정이고요. 얘는 진행인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요. 2도밖에 안 남았어요. 딱 내년까지 내가 아까 차트 돌려봤거든요. 보면 1년 뒤 21년 2021년 지금 1년 뒤인데요. 19도 19도죠. 정확히 19도 19도 이때 정확히 90도로 쳐요. 그러면 그 전에 올 1년 동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지.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런데 이 별은 신기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얘를 쳤다 안 쳤다 쳤다 안 쳤다 계속 이래요. 그러면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경고가 들어왔어. 이런 약물이나 아니면 뭔가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에 건강적인 부분에 원인 모를 그 병원 가서 딱 아 나 저기 어디가 아픕니다라고 밝혀지면 괜찮은데 밝혀지지 않은 그런 병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럼 또 여기가 또 뭐냐면 뭐가 있냐면 심리적인 하우스가 있어. 여기가 이 해왕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그 신병이 들어온다고요. 우울증이 많아져요. 우울증. 그럼 사람들이 우울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게 이제 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성이라는 별과 90도는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스펙트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스퀘어의 각도이다 보니까 그 굉장히 충돌이 많이 와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얘를 공격해요. 원래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공격하니까 얘가 이제 해왕성이라는 별이 뭔가를 안 좋게 하겠지. 그러면 해외 쪽, 해외 쪽에 갈 때 개인 차트에 내 개인 차트에 해외운이 안 좋다.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떠한 그 보통 이렇게 이제 해외 이쪽 저기가 해외인데 9번 하우스인데 개인 차트에 9번 하우스에 뭔가 안 좋게 들어왔다. 그러면 가서 집으로 못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진짜. 근데 지금 딱 1년 뒤에 그러면 지금부터 이미 영향권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올해는 해외를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해외 갈 때. 나의 아까 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유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개인 차트에 내 해외 운이 들어 있어. 내가 해외 쪽에 그 목성이 들어와가지고 좋은 데 있어. 그러면 괜찮지만 가는 나의 개인 차트에 해외 영역 담당하는 영역에 천의 명이 들어왔으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거기 가시면 사수자를
아니 그거는 저기고 현재 운대를 다시 봐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운대가 이렇게 저기 하는 게 나 집에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양석이 들어오면 뭐라고 하냐, 해외 미아가 될 수 있다 그래. 어머. 미아 국제 미아가 되는 거야. 천왕성이 들어오면 가서 갑자기 교통사고 난다든지 사고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뭐 떡하니. 그리고 명왕성이 들어오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죽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렵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감으로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거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해석을 무조건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표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바뀌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조를 한 게 이 천왕성이에요. 천왕성이라는 별이요.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또 얘, 이 토성이라는 별이요. 이 억압한 별, 이 억압한 언론의 억압을 토성이 여기 들어오면서 다 해제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전파 해제를 해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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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별이 여기 있을 때 전부 그때 당시에 숨기면 숨길수록 밖으로 나온다예요. 근데 이 천왕성이 다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왕성이라는 별은요, 숨기려고 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천의 명은 결국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 천왕성 별이 되게 좋아요. 좋은 영향. 잘만 내가 해석을 잘하면은요, 우리한테 좋은 거를 줘요. 그런데 자꾸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 없을 거야가 아니고 있을 거야 라고 하고 대처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 그러면 여기 지금 해왕성이 들어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기 면역력 강화는 좀 강하게 좀 해주는 게 해줄 필요가 있다. 해왕성이 그럼 몇 년 걸리냐? 몇 년 걸리냐 궁금한 거 아니에요. 여기 한 사인 돌 그 지나가는데 이제 진입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릴 건지. 원래 한 사인에 14년 걸려요. 그러면 우리 건강 부분에 우리 그 저기 일반적으로 지금 해왕성 자체가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술적인 면으로 풀면 좋아요. 예술성으로. 그리고 자기 그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련된 거 이런 거 대체의학 쪽 이런 거 잘 풀면 좋겠지.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여고에서 그 내 일상생활이 내 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어요. 해롱해롱 해가지고 하루 이렇게 일상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해양선이랑 국민적인 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내가 잘 알면 대처하고 잘 나갈 수 있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요게 지금 이거 지금 1년 뒤에도 지금 목성이 있죠. 그러니까 잘 해결될 수 있고 그닥 많이 염려 안 해도 되는데 해외 쪽은 조심해라. 해외에 관련된 건 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3월 달에 저도 홍콩을 가야 되는데 아, 그 지난번부터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했는데 가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3월에 홍콩 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홍콩도 죽어라 죽어라 하고 전 세계가 죽어라 죽어라 해요. 왜? 저기 명왕석이라는 별이요 전부 다 내가 기존의 틀을 전부 다 바꾸라고 지금 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구하지 한 대로 안 하면 이제는 도태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요거 잘 받아들여야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앞으로 2024년, 25년이 지나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어머 참 그 저기 행복해 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24년. 그래서 그러면 그게 오기 전까지가 22년, 23년, 24년이 혼란기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많은 혼란기가 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대처를 하면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좋지. 아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고서 대처하면 진짜 좋아요. 올해 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선거 이후로 더 혼란이 오죠. 수가 그렇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은 뭐를 할 수 없는 시기예요. 그러면 한 번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지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도 그닥 좋지는 않겠지.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정당, 정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후죽순처럼 계속 많이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서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보수가 극치를 달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썩어 있는 게 밖으로 다 드러날 거예요. 다 드러나면서 그거를 도려내게끔 해줄 거예요. 그런데 숨기면 숨길수록 더 나와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네 개인 거든 국가든 뭐든 숨기잖아요. 숨길수록 더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시대.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당, 그거 상관없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거 상관없고요. 그리고요, 물병자리 시대는요, 물병자리라는 별자리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좋다고 해서 이 편을 들진 않아요. 그 물병자리가 굉장히 쿨한 별자리인데요. 굉장히 쿨하다는 거는 좋은 면도 있지만 차가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물병자리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 싸우면 내가 엄마를 좋아했다 해서 엄마 편 들지 않는다 그랬죠. 딱 보고 나서 누가 좋은지를 판단해서 딱 하는 게 물병자리예요. 그런데 물병자리 시대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정 때문에 그 정당이 좋다고 해서 찍어줄 수 있었잖아요. 물병자리 시대에 가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 정보, 언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언론이나 모든 게 공유를 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거 나쁜 거를 가려낼 거예요. 그게 이제 더 심해지는데 기존의 보수성 있는 사람은 예전 방식대로 하면 될 거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착각이 될 거다. 앞으로는 그 대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군소 정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공기구나. 공기에서 그렇죠. 공기죠. 공기니까. 그런데 지금 보수의 성향이 보수의 끝자락에 있으니까 그 보수 성향이 이제는 어떻게 돼?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추하다 할 정도로 그게 드러나면서 도려낼 거라는 거지. 그러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거름이 되게끔 만들겠지. 그런 시대가 지금 얼마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지금 계속 지금 오는데 그런 게 온다 해도 우리는 뭐예요? 이미 알고 있잖아.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고 나한테 처해진 상황 내 차트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안 좋은 게 안 좋은 영향으로 미치지 않으니까 이걸 갖다 잘 대처를 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되게 좋아요. 오히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현재.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 제가 듣기엔 좋아요라는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해야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공부를 하든 말든 공부 안 해도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겠어? 물과 흙의 기운들은요 그 불안을 야기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런데 공기하고 불들은요 굉장히 좋아해요. 어머 이제 다음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흥미로워. 공기와 불들은요 오히려 변화를 좋아하고요. 물과 특히 흙들은요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흙들은요 그냥 내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 거를 내놓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뭐 저기들은 특히 불들 어머 너무 재밌다 다음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해도 불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흥미롭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안 해도 흙의 성향들은 내 거를 움켜쥐려고 한다라는 거지. 움켜쥐면 안 된다. 다 같이 이제 We are the world. 다 같이 잘 살자. 이게 있으니까 뭐 모든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다 해. 하지만 우리는 공부한 사람은 너무 좋은 거지. 그렇죠. 저는 그런 뜻에서 한 말이에요. 네. 네.
성이 여기까지 빙 돌아서 다시 오는 데까지는요 240년이 넘게 걸려요. 엄청나네요. 여기 240년 뒤에 오는 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뭔가를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구조를 바꿔라는 그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타이밍이 좋은 거지. 이거를 알고서 잘 바꾸면 성장 발전해서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더 많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저기 그 세계 각국에 굉장히 부유하게 살다가 이렇게 꼬꾸라진 나라들 많잖아요.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꼬꾸라지지 않으려면 잘 해야 돼. 잘 받아들이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네.